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메시브 레슨을 하게 됐는데 이제 미디 관련된 레슨을 하는데 레슨생하고 이것저것 이제 카피도 해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 노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서 그냥 처음 이제 메시브를 연습을 해보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연습곡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 곡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트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3개? 지금 드럼 트랙 그리고 메인 멜로디 트랙 있고 그리고 베이스 트랙만 있으면은 근접하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곡을 어떻게 흉내를 냈는지 카피를 했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BPM은 190이고 그 드럼은 별거 없어요. 여기 보면은 드럼 솔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짧게 이렇게 짧은 킥 앞에 어택만 있게끔 만들어 놓은 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하이햇 이거 나 샘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스테레오 이미지 때문에 뒤에 오토팬을 하나 썼거든요. 그러니까 원곡을 들으면 하이햇 쪽 위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양쪽으로 넓게 퍼져 있는데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샘플이 소리가 왜 안 날까요? 요건데 요거는 오픈하이시고 그리고 요거 원래 소리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운데에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팬을 이용해서 트릭을 살짝 쓴 거예요. 트릭을 써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줬죠.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소리가 좀 더 벌어진 듯한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오토팬을 썼어요. 소리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오픈 하이햇 쪽에서도 똑같이 복사해서 썼고요. 일단은 드럼 쪽에서는 딱히 말할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냥 듣고 이렇게. 그리고 리듬은 다 스트레이트고 그리고 하이햇 쪽에 릴리즈가 좀 길게 늘어지는 게 조금 포인트 같아요. 다음 노트까지 연결되죠. 그리고 메시브로 소리를 만들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 소리는 그러니까 리드 소리인데 원곡에 있는 이거 너무 간단해서 디플리케이트해서 소리를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걸 끄고 다 끄고 그냥 이것만 들어볼게요. 지금 뒤에 리버브 에이블턴 자체 리버브를 넣었는데 뭐 기본값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디케이 1.2초에 한 17% 정도만 썼고요. 이거는 뭐 들어가면서 조절을 하면 되고 지금 상태가 뭐 완전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가볍게 리버브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메시브에서 뉴 사운드 한 다음에 지금 신디사이저를 많이 만져본 분들은 이 소리가 어떤 류의 웨이브폼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웨이브폼을 이제 어떤 웨이브폼을 선택을 해야 될지를 조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이제 펄스 그러니까 스퀘어 파하고 그리고 소우투스 파인데 많이 듣다 보면 이거는 소우투스가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펄스 파라는 거를가 인지가 되거든요. 약간 똥똥거리는 소리. 그래서 지글거리는 느낌이 별로 없는 약간 어떤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스퀘어를 쓰죠. 지금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소우투스 소리고 스퀘어를 바꾸면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퀘어로 그대로 써도 되는데 살짝만 옮겨줘 볼게요. 스퀘어의 느낌이 강한. 옥타브는 한 옥타브 높여볼까요?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디케이가 짧은 필터 2번으로 써보죠. 2번에서 멜롭 3번을 디케이가 짧게. 이게 맞나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디테일한 거는 뭐 레조넌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EQ인 같은 거를 나중에 또 해주면 되고. 근데 요 노래에 들어가는 신디사이저는 원초적인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의 기본 소리라서 그렇게 크게 여기서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베이스 소리인데, 보통 이런 힙합류의 뭐 비트를 찍을 때 808로 찍잖아요. 808을 사용할 때 이제 킥에서 나오는 서브 베이스 같은 느낌, 마치 킥 자체가 베이스 같은 이제 릴리즈가 긴 타이밍을 가진 샘플을 갖고 쓰는데, 그거를 갖고 쓰실 때 그거에 대한 튠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그냥 샘플만 쓴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드럼 쪽에서 킥을 디케이가 짧게 해서 그냥 어택 느낌만 넣어준 거였어요. 여기서 제가 추가로 쓴 건 사실은 여기서 피치 엔벨롭을 하나 썼는데, 앞부분에 조금 더 어택감을 주기 위해서 잠깐 만들어 놓은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짧은 어택만 갖고 가고 뒤에 릴리즈 부분은 베이스를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곡을 자세히 유심히 베이스를 들어보면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리고 글라이드가 적용이 돼 있어 가지고 음하고 음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할 때 그 피치가 이동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자체가 살짝 떨리기도 하고. 한번 들어볼게요.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정확한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기본 있는데 많이 흔들리는 편이에요. 그거를 제가 가볍게 만들어낸 건 약간 늘어지는 느낌 을 가진 그런 톤인데, 이걸 또 듀플리케이트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오실레이터 하나만 썼고요. 이제 사운드에서 다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들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사인하고 스퀘어의 중간 정도. 사인 뭐 들어가면서 조절하면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브 베이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릴리즈가 너무 짧죠. 그래서 4번의 베이스가 갖고 있는 뒤에 잔향을 맡을 만한 릴리즈를 어느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필터에서 2번을 써볼까요? 4번 써도 되고요. 근데 일단 2번 쓸게요. 엔벨롭을 하나 적용을 해준 다음에 얘는 노트가 딱 끊긴 다음에 잔향에서 톤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디케이로 조절을 안 하고 릴리즈로 조절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릴리즈 타임을 길게 이렇게 조절할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높네요. 그죠? 높아서 이것도 한 옥타브를 낮춰줘 볼게요. 이거는 이제 비교해가면서 들어가면서 잡아주면 되겠죠. 못 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갖고 있는 컬러가 피치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치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여기 비브라토를 올려줘도 돼요. 살짝 올려줘 볼까요?
음 자체가 떨리면서 좀더 존재감 있게 들리기도 해요. 뭐 비브라토는 살짝만 올려줘 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이싱을 폴리폰으로 되어 있는데 모노폰으로 바꿔준 다음에 오실레이터에서 글라이드의 타이밍을 잡아주면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나죠. 지금 톡톡톡톡 소리 나는 거는 어택 뭐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요게 싫다면 어택을 살짝 뒤로 빼주면 이 소리가 많이 줄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 아까 드럼 킥 쪽에서 어택에서 탁탁거리는 소리를 만들어줬는데 베이스 자체에서도 그걸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순간적으로 피치가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노트가 들어갈 때 어떤 위쪽 음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가게끔 순간순간 그런 걸 적용을 해줘 볼게요. 조금 티나게 한다면 제가 이거를 한 노트를 한 높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높은 데서 내려오죠. 이거에 대한 타이밍은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런 느낌을 원한다면 이걸 조절을 해줘도 돼요. 피치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요. 지금 저는 이 정도만 할게요. 조절을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조절해도 상관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적용이 안된 상황이고, 적용이 된 상황이에요. 어택은 빠르게. 아까보다 음이 조금 더 늘어져 가면서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같은 뭐 정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베이스가 조금 더 독특하게 들리는 부분이 이런 데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곡은 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만든 게좀더 필터가 좀덜 열려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 만든 건 일단 지우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구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여기 오토메이션이 하나 걸려 있는데 필터가 살짝 열리면 돼요. 톤은 조금 다르지만 뭐 이제 베이스를 킥 샘플 가지고만 만들지 말고 신디사이저로 만들면은 이런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힙합류의 비트를 만들 때 이런 808 같은 톤을 사용을 한다면 그냥 킥 샘플만 쓰지 마시고 베이스 톤을 직접 만드는 게뭐 여러모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컨트롤 하기도 좋으니까 결국엔 신디사이저를 좀 많이 만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